오늘은 주의 언약에 함께하는 가정. 저는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또 좋은 날을 주시고 우리의 영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1000번제를 드린 솔로몬에게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의 예배를 받으시고 선한 응답으로 내가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많은 성도를 만납니다. 그들의 작고 떨리는 그 입술 속에서 저는 인생을 보고 슬픔을 보며 고난의 바다에 빠져 구원의 손을 내미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저에게 꼭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잘 믿는 게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것.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오랜 신앙의 경험을 갖는 것이라고도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풍성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믿음의 행동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헌금을 많이 드리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진정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란 무엇을 하든지 다 성령으로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성령으로 하는 거야. 단 한 번 예배를 드려도 성령으로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으로 찬송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성령의 감동 따라 정성을 드린 것이 잘 믿는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이전에 그의 삶은요, 자기 지식과 경험과 능력을 의지했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는 이후에 그는 자기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을 따라 성령으로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보니까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성령을 믿고 성령 충만으로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으로 살며 성령의 나타나심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관상어 중에 코이라는 잉어가 있습니다. 이 물고기는요, 작은 어항에 넣어두면 5cm에서 8cm밖에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커다란 수족관이나 연못에 넣어두면 15cm에서 25cm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더욱 놀라운 사실은 강물에 넣어두면 1m가 넘기까지 성장한다고 합니다. 같은 물고기인데 어항에 기르면 피라미가 되고 강물에 기르면 대어가 되는 신기한 물고기입니다. 사람의 인생도 어찌 보면 이 물고기 같지 않습니까? 어릴 때는 꿈도 크고 비전도 매우 큽니다. 아직 이루어진 것도 없고 삶도 그렇게 오래 살지 않았기에 힘차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생의 사계절을 지나면서 실패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배신도 당하면서 자기 자신을 점점 작게 생각합니다. 점점. 그러다가 결국 처음 꿈꾸었던 큰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것에 만족하며 사는 삶이 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아브라함도 똑같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처음 만났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하늘의 별과 같이 내 손차 손을 주리라 라고 말씀했어요. 참 기도한 하늘 별이 너무 반짝여요. 저 혼자 밤에 기도하고 면서 별 하나 나 하나 별둘 나둘 하는 저서 어두운데 별이 반짝반짝 빛나. 하늘의 별같이 나의 자손을 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는 진정 영적인 약속으로 가득 차 부자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아무것도 삶 속에 이루어지지 않자 점점 마음이 메말려 갔습니다. 결국 사람의 종으로부터 사라의 종으로부터 얻은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86세 때부터 99세까지 13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잊고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아브라함은 13년 동안 그 약속을 다 잊고 살았어요. 한 번도 하나님은 그를 잊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아브라함을 기억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든 약속을 잊고 살던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시사 다시 영적 부유한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낙심하며 넘어졌을 때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왜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영적 부유한 자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가 작은 것에 만족하고 낙심하며 넘어졌을 때 우리를 찾아오세요. 그리고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꺼져있는 삶의 심지가 불타게 하시고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시켜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하나님의 꿈을 잃어버린 아브라함을 회복시키려고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을 회복시켜 주셨습니까? 첫째로 나를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 시작. 나를 닮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본문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여기서 완전하라는 말을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완전하라. 이 말은 우리에게 완벽한 사람이 되라 단점 없는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연약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단점 투성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은 완전하라고 말씀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완전하라. 바로 우리의 삶을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라 라는 의미입니다. 양평에서 우리 수련회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일하라. 시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일하라.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일하는 게 아니라 환경 속에서 하나님 일하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와 사람과 비교하면서 만족하는 삶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라. 마태복음 5장 4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해서 내 삶 속에서 세상이 좋다고 하는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가만히 살펴봅시다. 우리는 너무 일상이라는 단어에 매달려 살아요. 일상.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바라보면서 만족한 것처럼 가정 안에서 잘 먹고 자녀들이 잘 크고 직장에서 인정받고 사업이 잘 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그런 일상이란 틀에 매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일상을 벗어나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자가 되라.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 뜻과 비전을 알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버지가, 아버지가.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추구하는 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힘쓰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축구하고 하나님 마음이 그러면 우리 마음이 되고 하나님의 언어가 우리 언어가 된다. 하나님의 입술의 말이 우리 말이 됩니다. 하나님 손에는 능력이 우리의 것이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가말리엘에게서 배우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지만 그의 삶은요 하나님 앞에 슬픔이 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의 삶은 자신의 만족을 구하는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었어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보니까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고 그가 예수로만 추구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방인의 땅에 복음이 선포되고 십자가의 구원의 역사가 놀랍게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 자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자는 생명 있는 자다. 무슨 생명? 창조 생명!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시기 바랍니다. 열 명의 정탐꾼의 보고를 듣고 모든 백성이 낙심하여 슬퍼하고 있을 때 그들은 낙심의 말이 아니라 믿음의 말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백성들 막 선포합니다. 선포해요. 민수기 14장 9절 말씀 보니까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옛날에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우리 오늘 우리가 세상 일상에 갇혀서 세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말을 바꿉시다.
자, 물어봅시다. 우리의 말을 바꾸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살아온 인생의 습관에 이 말 있잖아요. 어려워요. 근데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오늘 우리가 세상의 일상에 갇혀서 세상을 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입술로 선포하는 자가 됩시다. 말, 우리의 말을 바꿔야 돼. 우리의 말. 성령께서 말하신 따라 말하는 말. 여러분 입술에서 막 안 된다고 불신하고 막 나올 때 불러가. 밟아 그냥. 내 입으로 딱 나오면 그건 주소 담을 수가 없어. 말을 바꿔야 돼요. 이제 끝났구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시작이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시작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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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내 육체의 병이 심해졌구나. 가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나를 치유하신다. 아멘. 라고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가정에 문제가 너무나 많구나. 가 아니라 오늘 나에게 기도 제목을 주셨구나. 아멘. 내가 기도하리라. 아멘. 내가 기도하리라. 아멘. 라고 바꾸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을 하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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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면 하나님도 여러분의 것을 아시기 위하여 힘쓰십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의 모든 것을 아시기 위하여 하나님 힘쓰신대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데 힘쓰시면 아멘. 여러분이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면 하나님은 절망의 자리에 기쁨의 상을 차려주시사 우리와 함께 교제해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오늘 불에 혀같이 마셔서 우리의 불신의 입술을 태워주시고 믿음의 말 하나님 아는 데 힘쓰는 축복을 주옵소서. 두 번째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1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소개하실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 하나님을 소개할 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지금 현재의 상황은 아브라함이 볼 때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상황이 없다고 선포하신 거예요. 너의 가정에 지금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상황은 없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나는 불가능이 없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스마엘로 만족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속으로 이제 내 나이 99세야 이제 인생 끝날 나이야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아브라함에게 다가오셔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끝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끝이지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의 끝이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된다. 라고 선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진리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는 것. 우리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르다. 다르다. 내 생각에 지금은 끝난 것 같은 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시작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 만족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만족하지 않으시고 더 큰 축복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애굽의 왕자였을 때입니까? 애굽의 모든 지식으로 충만할 때입니까? 아닙니다.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늙어가던 80세 때 그를 부르시고 430년 동안 그 누구도 생각지 못한 출애굽의 역사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완벽히 성취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더 이상 포기하지 마십시오. 교회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더 이상 안주하지 마십시오.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신을 벗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모든 끝을 돌이키시사 축복과 은혜가 시작됩니다. 축복과 은혜가 부흥이 시작된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약속의 아들을 주시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브라함이 더 이상 자신의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깨달을 때까지 아브라함이 삶의 신을 벗을 때까지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그런 그에게 전능한 하나님으로 나타나시사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셨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 앞에 엎드립시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라고 항상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전능의 손으로 찾아오시사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렸을 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하신 일 바로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인생으로 바꿔주셨어요. 17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보니까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어다. 이제 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라. 이전까지 그는 환경에 매이고 일생에 갇혀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제 하나님 언약 안에 사는 인생으로 변화됐어요. 하나님 언약 안에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어요. 비록 그의 눈에는 아들이 없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열국의 아버지라는 아브라함으로 새로 태어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인생 속에 언약을 이루시고 열국의 아버지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도 일상이 아니라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취를 경험하는 인생, 성취를 경험하는 인생, 가정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그가 형들에게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음에도 그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요셉이 어릴 때 주셨던 꿈처럼 그를 형통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브나바네야, 즉 하나님의 살아 계시다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반드시 이루어 주셨음을 확증하게 하셨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 때 여러분의 가정도 요셉과 같이 형통이 따라다니는 가정이 될 것임을 믿으시면 아멘. 그럼 하나님의 언약 아래 거하는 자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바로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집으로 세우는 것인 줄 믿습니다. 금년표 시작. 기도의 집을 세우는 것. 여러분의 가정을 기도의 집으로 세우는 것.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샬롬, 이 샬롬 즉 편안으로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녀에 주시는 선물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편안입니다. 옆 사람한테 편안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 가운데 이 편안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우주만물 천지를 다 가지고 있어도 그 마음에 편안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돌덩어리만도 못합니다. 편안. 요즘 저에게 상담하러 오는 성도분들을 보면 마음이 불안한 것을 토로하는 분이 많습니다. 마음이 항상 불안하고 걱정이 많아서 도무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이 불안감을 해소해보려고 많은 노력을 해보지만 마음속의 불안은 전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왜 계속 불안한 것일까요? 그것은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께서 주신 편안이 없기 때문이에요. 세상의 문제와 시험, 파도, 그리고 악한 사대 낙심과 걱정을 주므로 그 마음 속에서 편안을 뺏겨버렸어요. 평강의 본질을 뺏겨버렸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편안을 마음 속에 품고 있는 사람은 비록 삶 속에 문제가 있고 염려가 있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지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문제와 염려의 크기보다 하나님께 주신 편안의 크기가 훨씬 큽니다. 문제 속에서도 안식할 수 있는 절대적인 편안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편안을 막 누리고 살았어요. 비록 그들의 삶이 고난과 고통의 삶이었고 박해가 끊이지 않았지만 그들은 하나님 안에서 인식하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쓰면서 살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의 순교의 자리에 있을 때도 그들의 마음을 불안과 초조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편안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러기에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여러분에게 편안을 주시기 원합니다. 이 편안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기도의 집을 세웁시다. 여러분 안에 기도의 집을 세웁시다. 이 편안의 축복에 임하는 통로는 바로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속에 편안을 부어주실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마음이 불안하고 힘이 든다면 편안을 주실 때까지. 보통 우리들은 편안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모든 고통과 고난의 파도가 정지된 상태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편안이라는 것은 마치 팽이가 제자리에서 중심을 유지하며 빙글빙글 돌아가듯이 제 기능을 다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 기능을.
나무가 자라난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비록 나무가 줄기가 자라고 잎사귀가 자라고 열매가 열기까지 시끄러운 소리가 나거나 눈에 띄게 자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용히 나무는 자라나고 있습니다. 어제 나가 접사해서 사진을 찍고 그 이튿날 가보면요 이만큼 더 컸어요. 크는 소리가 없어. 조용히 크지. 조용히 나무는 자라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는 않지만 제 기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편안이 우리 마음속에 넘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일들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 불안한 상태에서 어떻게 그 사명을 감당하겠어요?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 하나님의 이 중심에 하나님 주신 편안이 있어야 돼요. 그럼 잘 사용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편안을 간절히 구합시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어떡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평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 앞에 모든 문제를 다 내려놓고 우리 기도합시다. 그리고 편안을 주시기를 구합시다. 넘치도록 우리 마음속에 하늘의 편안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